안녕하십니까.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고객님은요, 이렇게 볼륨매직처럼 하면서 시컬펌을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봄이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디스커넥션으로 층을 냈어요. 길이는 그냥 유지하고요. 네, 1차적으로 우리가 모든 펌에 있어서 시술하기 전에 그 모발 진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피카의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원 성질의 모발은 백모예요. 근데 계속해서 염색을 해오셨고 손상도 있으시고 곱슬머리예요. 그래서 손상은 있지만 저는 피카의 C2 건강모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피카는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그러니까 모발은 손상이 있지만 제가 곱슬이기 때문에 그냥 전처리 없이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만 넣어서 전처리 이렇게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또 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러볼게요. 자, 네. 외부가 이렇게 탄력기가 걸렸죠? 근데 저는 이게 곱슬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깊은 연화가 또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이대로 그냥 됐으니까 그냥 손상모를 해야지 하시면 조금 실패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에 지금부터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 짜리에요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요렇게 제가 지금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저어 주셔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곱슬일 때 이게 그냥 거의 직모라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우리가 샴푸해서 해도 돼요. 하지만은 지금은 곱슬기가 있어요. 손상이지만. 그래서 저는 한번 피카에 미친 연화로 해서 더 확실하게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신선한 펌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덮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도포하면 얘가 이렇게 훅 가야 돼요. 근데 오히려 단단해지면서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한번 또 우리가 깊은 연화가 어떤 건지, 자,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잘 쓰죠? 네, 그러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컬 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뿌리가 많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피카에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카의 가장 아름다운 장점이겠죠?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13mm로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얇게 또 길게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13mm로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그대로 17mm, 자,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으신 다음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와인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시컬 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측에서도 세 판넬로 하면 웨이브가 조금 강하게 걸리고 두 판넬로 나면 이게 약간 루즈해요. 그래서 시컬로 하시는 데 있어서는 네, 두 판넬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첫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할 거예요. 자, 19mm.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다음에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연화하면서 와인딩을 할 때 왜 피카에 이 롱 아이롱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해본 결과도 또 좋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연화가 끝나고 나면 15분에서 20분 안에 환원제가 다 이렇게 건조돼서 날아가요. 그 안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컬을 원한다면 다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30분, 40분, 1시간 반 이렇게 와인딩을 한다면 벌써 환원제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컬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15분 안에, 저는 12분, 13분 만에 다 끝내요. 그러니까 환원제가 넉넉하게 남아있을 때 와인딩이 끝난다는 얘기겠죠? 피카의 그 장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제가 22mm로 와인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오른쪽이 벌써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너무 쉽죠? 이렇게 하셔야 내가 원하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제가 15분 안에서 20분 사이에 날아가기 전에 그 안에 와인딩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네, 충분히 원장님들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오른쪽 끝났어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첫 번째 판넬도 자, 이렇게 해서 19mm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은 시컬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앞에서부터 와인딩이 들어가냐면 앞쪽에 시컬이 강하게 걸려야 고객님이 어떨까요? 아, 시컬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부터 와인딩이 들어가면 네,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화를 보고 나서 그 와인딩 들어갈 때는 그 10분,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안에 그 환원제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완전히 건조가 되면 내가 원하는 컬을 못 얻어요. 그래서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이 15분 안에 와인딩이 끝나요. 네, 일반 제가 다른 짧은 아이롱을 했을 때 뭐 30분, 40분 이렇게 와인딩 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원제가 날아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컬만큼 나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요, 제가 지금 와인딩을 하면 늦어야 13분?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제가 컬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하셔서 놓으시면 벌써 좌측도 끝났어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 레이프에 제가 지금 17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연하가 끝나고 나면 환원제가 남아있는 시간이 모발에서 15분에서 20분 사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아이롱의 시술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피카는 너무 장점이 이게 길다 보니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컬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카 롱 아이롱 원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자, 너무너무 쉽게 자라죠? 네,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피카하고 한번 롱 아이롱 해보세요.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은 22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요. 네. 자, 피카의 롱 아이롱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동안에 아이롱이 어렵다. 네. 편견 버리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아이롱으로 매출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원장님들 한번 파이팅 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다 됐어요.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은 제가 마지막 판넬이라 보니까 수분이 건조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폴리를 분사합니다. 수분 조절하실 때 폴리로 분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수분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모발에 단백질도 공급을 하고 또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분사해서 수분 조절하시는 것보다 피카에 폴리를 분사하셔서 수분 조절하시면 훨씬 더 반짝거리면서 건강한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벌써 끝났어요.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면 우리가 와인딩 하면서 15분 안에 와인딩이 끝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났어요. 오른쪽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또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트리트먼트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네, 시컬 펌인데 굉장히 잘 나왔죠? 또 예쁘게 드라이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